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4월 23일 목요일 매일신문 영상뉴스입니다.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드디어 오늘 개통했습니다.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호선을 이용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이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난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오늘 개통했습니다. 대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개통 첫해 하루 평균 1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고, 3호선을 운영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. 그렇다면 하루 평균 몇 명 정도의 승객이 3호선을 이용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 기준은 수익이 비용을 앞지르는 손익 분기점입니다. 현재 예상으로는 개통 후 5년쯤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고 있는데, 이때 수송 인원을 13만 9천 명 이상 확보해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특히 역 주변의 각종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환승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버스 노선이 개편된다면 손익 분기점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.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개통 초기에는 무료 승차 인원이 많아 수송 인원에 비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지만, 1, 2호선 경험을 비춰 시간이 갈수록 수익을 낼수 있는 고정 승객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